외계인하고 사는 것 같아요. 외계인 아니야? 이계인이야, 이계인. 얘들아, 엄마 퀴즈 내볼게. 영철이 엄마가 애가 다섯이야. 첫째 이름은 영일이, 둘째는 영이, 셋째는 영삼, 넷째는 영사, 다섯째는 이름 뭘까요? 영사리. 똑똑한데? 얘네들 내가 이거 어릴 때 했을 때는 영어, 영어! 막 이랬거든. 당연하지, 누구 딸들인데. 영빵이 어때, 영빵이? 여보 이름이야, 영빵이. 그래, 나 영빵으로 할게. 잘 갔다 오세요. 대단해. 물에 들어가면 힐링된대. 계절이 바뀔 땐 어디다? 코스코. 아니 이거 우리 집. 가자야, 사람 너무 많다. 와, 사람 진짜 많을 것 같은 예감. 야, 이거 너무 많다. 마들렌 세일하니까 오랜만에 하나. 오렌지는 카라카라 오렌지를 다 좋아해가지고 요즘 맛있더라고요. 무거워. 짜자자자자. 비켜. 카라카라 오렌지는 다른 오렌지들보다 신맛이 덜하고 당도가 높아요. 비타민C가 1일 섭취 권장량의 150%에 달한대요. 저희 집 오렌지 엄청 먹거든요. 도시락에도 싸주고 껍질 까는 스피드 제일 중요한데 쉽고 편하게 제일 빠르게 깔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먼저 깨끗하게 씻은 오렌지를 양쪽 끝을 이렇게 해주고요. 돌려가면서 칼집을 내줘요. 쓱 벗기시면 돼요. 빨리빨리 껍질 까가지고 먹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바쁜 아침 같은 경우 이렇게 후다닥 해가지고 도시락에도 싸주고 아침에도 먹고 막 그렇게 해요. 이렇게 해주면 끝이에요. 몸에 좋고 맛있는 오렌지 많이 드세요. 사과, 아침엔 사과. 오, 무거. 지금 파팡이 차에 기름 들어가가지고 혼자 할래니 너무 무겁네요. 버섯은 코스코 가격이 진짜 좋죠. 이거 한 팩 사서 휘뚜루 마뚜루 야무지게 식구들 먹이면 왠지 뿌듯해요. 도시락에 넣기 딱 안성맞춤으로 나온 하바티 치즈. 한 장 한 장 사이에 종이가 끼워져 있어서 바쁜 아침에 사용하기 편하고요. 짜지 않은 자연 치즈로 몸에도 좋고 치즈 특유의 향이 약해서 두루두루 활용하기 무난해요. 세일하고 있어요. 안 그래도 마침 살려고 그랬는데 세일하니까 너무 좋아. 털키 슬라이스. 단맛 짠맛 없이 깨끗한 성분으로 가격도 좋아서 여러 번 추천해드렸는데 저희 동네에 한동안 안 보이다가 드디어 들어왔네요. 아이고 반가워라. 세 팩으로 나뉘어 있어서 양이 많아도 보관하기 좋아요. 저희 동네에 오랫동안 안 보였는데 드디어 들어왔어요. 비트 몸에 좋은 거 다 알아도 잘 안 먹게 되는데 이건 유기농 비트가 다 익혀져 있어서 쓱쓱 잘라먹기만 하면 되니까 진짜 편하고 좋아요. 세일 아니어도 홀푸드나 다른 데보다 코스코 가격이 진짜 좋으니 몸에 좋은 비트 꼭 드셔보세요. 이 올게닉 달걀 한동안 안 보였는데요. 오, 들어왔네요. 달걀은 주로 홀푸드에서 구매하는데 아우 요즘 값도 많이 올랐고 배고파 소녀들이 베이킹 자주 하는 통에 코스코에서도 사요. 클라우드 브레드 만들었어? 응, 되게 쉬워. 푹신푹신은 3, 2, 1. 오, 소리 들려? 어. 계란찜이 빵이었으면 이런 맛 날 것 같아. 그러니까 신기하네. 이 새우 세일한다. 하나 집어주세요. Don't cry for me, Argentina. 노래 연습 좀 하고 와야겠다. 감사합니다. 영상 끝부분에 새우로 만드는 누구나 좋아할 만한 쉽고 맛있는 요리 나오니까 끝까지 봐주세요. 연어는 자연산으로 먹는 게 좋은데요. 코스코에 있는 이 냉동 연어 추천합니다. 껍질은 붙어있고 뼈는 다 발라져 있고 개별 포장되어 있어서 사용하기 편해요. 오븐에 오일 둘러서 채소랑 구워 먹어도 맛있고요. 데리야끼 소스 만들어서 조리거나 솥밥으로 해 먹어도 맛있어요. 아, 버터세일 기다리고 있는데 버터세일 안 해요. 이걸로 사보려고요. 그리스베드 함량이 더 높아요. 근데 맛은 솔직히 저는 캐리골드가 더 좀 진하고 더 맛있긴 한데 오늘은 이걸로 하나. 이 메이플 시럽 코스코 제품이 품질 좋은데 가격이 진짜 착해요. 잘 먹겠습니다. 양이 좀 많지만 또 팬케이크 먹고 할 때 메이플 시럽 없으면 안 되니까. 성분 진짜 괜찮은 시리얼.
진짜 깨끗하거든요. 아몬드, 코코넛, 해바라기 씨, 대추, 피칸, 호박 씨, 코코넛 오일, 아마 씨, 치아 씨, 딸기, 바나나, 바닐라에 딱 이렇게만 들었고요. 프로틴도 챙기실 수 있어요. 바삭하고 건강하게 단맛이라 질리지 않아요. 이 덩치 큰 애는 뭐야? 내 오피스용이야. 접대용이죠? 나를 접대하려고? 나 왜 이래 오늘? 나한테 방귀를 드는 거야 지금? 방귀? 방귀? 방귀 뽕?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이 한국 스타일 돼지고기 절키 이것도 세일이고요. 오늘은 오랜만에 세일하는 요거 그레스페드 비프 스틱 이거 사가려고요. 저희 배고파 소녀 첫째가 건강한 거에 관심이도 엄청 많아가지고 운동하고 나서도 먹이기 좋을 것 같아요. 성분도 좋고 낱개 포장돼 있어가지고 잘 먹겠습니다. 맛있어. 괜찮아? 킬러 아저씨 죽여주는 아저씨야. 그냥 죽여주는 빵이야. 그냥 죽여줘요 빵. 이거 포장도 있고. 그래 우리 옛날에 이거 사봤잖아. 그때 세일했었는데 돼지 맛은 아니야. 세일 안 하지만 넘쳐 끓어오르는 부성애, 찰리를 향한 부성애 때문에 하나 사갑니다. 구불 70% 세일 안 해가지고 한 3초 고민하다가 결국 안 사긴 하는데요. 프랑스에서 왔대요. 궁금해요. 혹시 드셔보신 분들 얘기 좀 해주세요. 혼자 와가지고 이걸 좀 사갖고 집에 뿅 하고 나타난 거예요. 애들도 안 먹어, 안 먹어. 자기가 무슨 속죄하는 것 마냥 하루에 하나씩 먹겠대요, 정말. 아닌데, 하루에 3개씩 먹고 있는데. 제발 좀. 지금도 끝내느라 힘들어. 아직도 갈 길이 멀어. 제 속이 어떻겠어요? 난 이렇게 많이 드는지 몰랐지. 줄이 줄이 어마무시해요. 와, 우리 큰딸 끝나기 전에 데리러 가야 되는데 이런 적은 또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 주말 아침에 와 다들 부지런하다. 271불. 세일하는 거 위주로 사고 고기도 안 샀는데 271불 나왔어요. 반찬처럼 먹어도 되고 또 손님 초대했을 때도 사이드 메뉴로 하나 하셔도 괜찮아요. 이 아르헨티나산 새우는 원래 색깔이 이렇게 좀 핑크해요. 그 새우 특유의 그 비린내가 없고 단맛이 좀 돌아요. 완두콩 제철인 봄에 하면은 진짜 맛있는데요. 이번에는 트레이더조에서 파는 냉동 올게닉 완두콩을 샀어요. 새우가 자박하게 잠길 정도의 육수를 좀 부어주고요. 간장하고 미리 뭐 1:1로 마지막에 국물 좀 걸쭉하게 만들어주려고 뭐 대충 물하고 1:1로 섞어가지고 녹여주세요. 밥 아저씨, 포테이토 스타치, 감자 전분가루 이렇게 바글바글 끓기 시작하면 씻어놓은 완두콩 넣어주세요. 완두콩이 얼추 익었다 싶을 때 새우를 넣어주시면 돼요. 저는 아까 한번 익혀준 거기 때문에 짧게 조금 더 익혀주다가 전분물 넣어줘요. 거의 뀨룩해지게. 생강가루, 마늘가루, 조금 후추 조금. 오늘도 우리 쿠쿠 언니 바빠요, 바빠. 너무 예쁘죠? 완전 봄. 완전 봄. 완두콩하고 새우의 그 특유의 원래 갖고 있던 그 단맛이 살짝 짭조름한 맛하고 만나가지고 고급스러우면서도 건강하게 맛있는 맛이에요. 꼭 드셔보세요. 꼬불탕 너무 귀엽죠? 이렇게 반 갈라서 한번 끓는 물에 데쳤다가 찬물로 샤워시키면 이렇게 탱탱하면서 귀여운 이런 꼬불꼬불 모양이 나와요. 드디어 운명하셨습니까? 고생했다 그동안. 좋은 곳으로 가렴. 아니 혼자 옮겼어 지금? 고철값 몇 푼 벌어보겠다고. 두 명이 들어도 좀 안 될 것 같은 거를 혼자 지하에서 지상 1층으로 지금 갖고 왔어요. 심지어 차에다까지 실었어. 말 좀 하지. 옮기는 거를 좀 찍게. 이거 다시 빼봐. 여기서 이렇게 옮겨갖고 차에 실는 거. 잠깐만. 한 번만. 죽어도 못해. 죽어. 유튜브를 위해서, 컨텐츠를 위해서. 죽어도 못해. 수고했어요. 내일 고기 반찬 해줄게. 감사합니다. 또 힘이 나네. 기운이 납니다. 저 어떻게 진짜 미스터리네. 아니 외계인하고 사는 것 같아요. 외계인 아니야? 이계인이다, 이계인.